해놔. 이 문제가 뭘 요구했는지만 알면은 쉬워.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. 지금 보면 그림 그려야 돼요. 자, 주어진 3차 함수인데 왜 여기 나왔을까? 3차 함수면 당연히 어느 단원이야? 수투 단원이잖아. 근데 여기 나왔어. 그러면 3차와 관련돼서 여기서 할 거는 다 위로 볼록, 아래로 볼록, 변곡점 얘기야. 왜냐하면 이거는 수투하고 수투 문제와 미적분 문제 구별이 안 돼요, 지금. 근데 여기 나왔다. 그 말은 얘를 자세히 그리라는 거예요. 미분하면. 3x제곱 빼기 6x 빼기 9는 0이어서 3의 x제곱 빼기 2x 빼기 3. 1, 3의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3이에요. 근데 변곡점은 안 구해도 돼. 왜냐면 이거의 중점이 변곡점이니까, 3차는. 자, 그러면 자세히.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 1. 얼마? 4? 오케이, 4. 마이너스 1 넣으면 4하고, 그 다음 3 넣으면? 마이너스 28? 오케이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. 그리고,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네. 이렇게. 나도 모릅니다. 그 다음에, 원점 지나는 직선이에요. 만약에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됐다 쳐.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요. 그냥 하나 심심하니까 한번 그린 거라고, 그냥.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뭔데? 똑같은 x에 대하여 큰 놈을 선택하는 거라고. 그러면 이 그래프는, 어떤 그래프야? 이 그래프지. 맞나요? 이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냐? 여기 이상한 놈이 첨점이 있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.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었을 때 얘하고 뭐라? 쭉 갔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? 뭔가가 여기서 접하면 어떻게 될 거냐, 이거야. 접하면은 여기는 미분이 가능할 수 있지, 큰 거니까.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큰 거니까 여기가 첨점이 될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 갖고 뭐라? 하나에 접한다 해도 다른 데는 첨점이 된다고. 딱 하나가 안될 때가 있어. 3차 함수는 지금 분명히 이건 뚫고 지나가요. 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데 뾰족하지 않게 되는 점은 딱 하나야. 그게 뭔데?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면, 이렇게 되는 접선이면 얘는 미분이 다 가능해. 유일하게. 전부 다 스치는 접선일 때는 뭐야? 미분이 가능한데 뭐라?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면, 이렇게 뚫고 지나면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게끔 첨점이 되는데 딱 하나가 점근선을 지나는 접선이면 뭐라? 미분이 가능하다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줄어지게 봐야지. 변곡점 뭐지? 이 점의 좌표가 3, 마이너스 2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, 4니까 변곡점을 유심히 보면 이 점의 좌표가 뭐야? 1, 마이너스 10인가? 맞나요? 1, 마이너스 12라고. 혹시나 1,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. 다른 말로 하면,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, 이게?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잖아. 미분해서 뭘 넣는 게? 미분해서 1을 넣는 게 마이너스 12가 나면 끝이라고. 1 넣으면 3 빼기 6 빼기 9는 마이너스 12이니까,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이고, 그 애는 원점 지날 수밖에 없다고. 그래서 M은 얼마? 마이너스 12. M이 기울기니까. 나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은 3차 함수는 이미 직선을 그었을 때 얘가 접하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게 아닌 이렇게 하는 형태라면 뭐라? 미분이 다
가능한 건 없어. 어디든 한 점 지나도 없어요. 접해도 없다고. 왜? 언젠간 한 점 더 만나니까. 그러니까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건 유일하게 하나, 원점을, 아니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는 뭐라? 큰 놈을 선택했을 때 뭐라? 미분이 가능하다. 또 하나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? GX를 이렇게.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이렇게. MAX에 놓고 FX, MX 해도 되는 거예요. 그 중에 큰 놈을 선택하는 걸 MAX라고 해요, MAX면. 이렇게 놓든, 이렇게 놓든.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니까요. 이거는 그냥 직선이 그었을 때, 직선이 아니라 여기가 뭐지? GX라고 해도 돼요. HX를 해도 돼요.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만나면 큰 놈을 선택하는 놈을 저렇게. 작은 놈을 선택할 때는 이 부등호 방향만 바뀌어지면 작은 걸 선택한다. 그래서 그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접선이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지 3차함수의 성질으로 확인하라고요. 문제 낸 거예요. 변곡점이다. 아니면 수투 문제다.